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작품을 대하시는 모습이나 또 어떤 이런 보통 이제 제가 오래 뭐 자주 못 뵙지만 오래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은 사색을 하고 많은 독서를 하고 그 작품이 상당히 때로는 계산된 때로는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고통 끝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다가오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듯이 가장 그 본질적인 어떤 가장 기초적인 리듬감 그래서 아까 즉흥 얘기도 나왔지만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그거를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뽑아내는 영상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뭐 컷 편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저 시를 쓰듯이 편하게 풀어내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그런 논리는 없나요? 이게 좀 제가 질문이 좀 난해하긴 한데 제 스스로 아니야 안 난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던지듯이 그냥 뭐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뭐 어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편하게 제가 그 후배들이 우리 이제 우리 후배들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식의 표현인데 우리 친구한테는 어떤 장인 정신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참 영악하구나 어떤 예술가로서의 느낌보다도 때로는 어떤 장사꾼으로서의 욕심 영화가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영화 영상이라는 것이 음악처럼 즉흥성이 있거든요 감독님이 콘티를 열심히 그려갖고 현장에 나가셨는데 현장 상황이나 스태프들이나 모든 게 안다면 앵글 조금 틀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다 보면은 영화도 뭔가 좀 편하게 놀듯이 재밌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감독님은 늘 고민하시고 늘 연구하시고 늘 또 뭐 독서하시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쉽게 보여지는 건 있는데 쉽게 하는 건 없어. 그러니까 쉽게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어려워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전달하려면 어렵게 수많은 것들을 해야만 돼.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오지 아스지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남자. 정말 그 이게 뭐 같이 이제 우리 친구기도 하지만 너무 괴롭혀갖고 여기다 이렇게 이게 먹으면은 여기다 놔야 돼. 근데 여기다 놓는 거와 여기다 놓는 게 뭘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난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. 아, 여기다 놓는 게 뭔 차이 있냐, 여기에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, 요걸 먹고, 요거다 놓고. 근데 요다 놓는 사람 자꾸 요다 놓는단 말이야. 요다 놓으라니까. 요다가. 아, 뭔 차이가 있어. 아, 차이가 있어. 이런 거예요. 사실은. 근데 그건 뭐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그 순간의 어떤 느낌들을 그리고 거기에다 놨을 때 뭐 그걸 뭐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설명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감독이 아까 얘기한 만춘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아주 보는 사람 편해요. 근데 그 영화를 찍는 배우들은 수 없는 테스트를 거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수 없는 테스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같이 해본 사람 두 분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연습만이 살 길이다. 연습하고 이제 연습 끝에 편안해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편안한 게 잘 몰라서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. 뭐 쉬운 건 있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장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도 그렇지만 쉬운 거는 없다.